중공군의 총 공세가 시작되기 얼마 전 하늘의 도움이었을까요? 중공군의 고위 간부가 항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포로와의 정보 크로스체크를 통해 이것은 진짜 정보다 라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6일 해질 무렵 중공군의 3고고지 백마고지 포격을 시작으로 백마고지 전투는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제9사단이 맞선 백마고지 전투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종관 센터장님, 고한빈 하계사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군이 굉장히 불리했던 전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 차 공방전이 가장 불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6차 공방전입니다. 가장 한국군의 입장에서 위험했대. 그러니까 10월 9일 날 03시에 395고지 정상이 피탈됩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395고지를 점령한 것뿐만 아니라 더 밑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700m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백마고지 395고지로부터 역곡천까지 거리가 제가 도상으로 봤을 때는 한 2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직선 거리로는. 그런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1을 더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 전투에서 이 정도 더 밀고 조금만 더 밀고 내려오면은 더 이상 이 수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공군의 입장에서 더 유리했던 건 뭐냐면은 395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밀고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공격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이 전투가 가장 위험했다고 판단한 사단장이 조치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29연대를 빼서 역습을 실시를 합니다. 아침 10시에 역습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이 되면은 395고지 정상 8부 능선까지 올라갑니다. 8부 능선과 고지 정상까지는 불과 200m 정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고지 전투는 치열하게 항상 고지를 정점으로 해서 방어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진짜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고지 위에 진주구축을 한 그 자리에서 기관총과 이 소총 사격을 하는데 그렇죠. 이걸 맨몸으로 그러니까 기어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8부 능선까지는 갔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탈취하는 게 언제냐면 밤을 거의 자정까지 가서 00시 30분. 그러니까 10일 날 00시 30분이 되어서야 정상을 탈취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200m로 올라가는데 9시간 걸렸죠. 그러네요. 9시간 동안에 돌격을 4번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 전투는 몇 차 공방전이었죠? 8차 공방전입니다. 8차 공방전. 그래서 8차 공방전 상황을 보면요. 이게 왜 치열했던 전투라고 하냐면 수류탄전, 백병전까지 벌어졌네요. 지금 여기 백마고지 395고지 전투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수류탄전이 전개됐다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백병전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하 구분이 안 되니까 상대방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머리가 짧으면 적군, 머리가 길면 아군 이렇게 식별하고 대검이나 충검이나 이런 걸로 서로 살상하는 이런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새카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네. 손으로 만져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막 싸우다 보고 이제 백병전이 하는 과정에서 등을 맞대고 돌아보니까 뭐 적군이었다 아군이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백마고지 전투가 이렇게 치열했다면 아무래도 정말 전설로 남으신 분들도 있겠죠. 대표적인 분들은 우리가 보통 백마 삼용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투의 막바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백마고지 전투 이제 7일 차였던 10월 12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건 중공군의 제 10차 공격이 있었을 때 일인데 이 당시에 고지는 29연대가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아서 예비 부대 이제 30년대가 투입된 상황이었고 오늘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백마 삼용사는 이 30년대 분들이었습니다. 그 조남은 강승우 중위님, 오규봉 하사님, 안영권 하사님 이렇게 세 분이셨는데요. 이미 다시 한번 빼앗긴 고지 정상을 되찾기 위해서 30년대가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고지 정상을 앞두고 도저히 타개가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있었던 중대는 고지 정상을 바로 앞에 두고
중대원들이 한 3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을 멈출 수는 없고 공격을 멈춰서 후퇴하는 순간 더 큰 피해가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대장도 이제 정말 이제 속으로 우는 심정으로 계속 공격을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중대원들이 돌격을 했는데 그 최후의 순간에 당시 소대장이었던 강승우 이제 당시 소인이 자기 소대원 둘을 데리고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탈취가 안 되는 고지 정상의 저 진지를 폭파하기 위해서 세 분이 폭약을 지고 돌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전투로 해결이 안 되니 이미 수많은 전우들은 목숨을 잃었고 여기서 전투를 멈출 수 없으니 목숨을 걸겠다고 해서 이제 폭약을 들고 고지 정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래서 또 그야말로 또 산화를 하셨죠. 근데 그것을 계기로 결국 그 중대가 고지 탈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들의 희생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 중공군의 10차 공격을 뿌리친 이 국군의 이 현신으로 마지막으로 탈환했던 이 고지 정상이 이때 이후로 다시 뺏기지 않습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렇습니다. 국군이 정상을 되찾았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고 우리 강승우 소위님, 안영권, 오규봉 하사님이 탈환으로 백마고지 정상이 되찾아서 다시 중공군한테 뺏기지 않았고 그 정상이 지금까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 눈물 그러니까, 흘려 그래요. 네. 이분들의 희생으로 사실 그 이후에도 전투는 계속 진행됐지만 더 이상 이전 같은 위기는 없었다. 국군이 제대로 승기를 잡게 된 어떤 그 계기의 순간에 그 세 분이 있었던 거죠. 백마고지 전투가 호병 운용에 굉장히 혁혁한 또 그렇습니다. 운용 사례가도 되는 전투였다면서요? 아마 제 생각에는 6.25 전쟁 중에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많은 포탄을 사용한 전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군단 특별보고서에 보면 심지어는 39만 발이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맥시멈을 잡았을 때 한 40만 발이라고 가정하면은 열흘 동안 40만 발을 발사한 거거든요. 한국군이 포병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국군 사단에 포병 1개 대대만 있었습니다. 1개 대대만 있었기 때문에 뭐 포병 운용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화력이 정말 필요한데 워낙 가진 자산이 없으니까 운용하는 것도 단순했죠. 그런데 이때부터 한국군의 포병단이 사단으로 편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포병단이 나중에 포병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 대대가 4개 대대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군들도 이 전투에서는 뭐 155mm 3개 대대, 8인치 자주포 1개 대대, 뭐 다량장도 1개 포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많은 화력 자산들이 들어오면서 화력 지원 협조소, 그러니까 이제 포병 전문 용어로는 FS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화력을 조정 통제하는 기구까지 만든 거죠. 예. 네. 그래서 화력을 양적으로도 한 10배가 늘어났고 6.25 전쟁 시작할 때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도 아주 조직적으로 야, 너희는 이쪽을 타격하고 너희는 이쪽을 타격하고 이쪽을 타격 이렇게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FSCC 화력 지원 협조소의 역할인 겁니다. 네, 네, 네. 중공군과 그 우리 국군의 포병 화력 지원은 완벽하게 차이가 컸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능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전쟁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 교육을 갔다 온 장교들이 이런 백마고지 전투라든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가 합의를 해서 몇백 명 단위로 미국을 갑니다.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은 보병 150명, 위관급 장교, 포병 100명, 250명을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거기서 미군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고 다시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그 51년도 9월 달에 1차 1진이 출발해서 교육을 받고 왔고요. 거기서 생활하는 거 숙식비 다 미국의 국방 예산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51년도 9월 달에 가서 다시 귀국한 게 52년도 4월 달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이 계속 2차, 3차로 가면서 50년대 중반까지 3천 명이 다녀왔습니다. 한국군 장교 3천 명이 미국의 군사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인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육기관에도 가고 이런 이제 중요한 전투가 발생하면은 그쪽에 이제 야전 부대에 가서도 임무를 수행하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군도 장교 양성 시스템을 굉장히 또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10주, 18주만 교육을 시켰다면 24주로 늘리고 또 교관 요원들도 더 이런 인원들도 보충도 하고 또 교육훈련하는 그 기관도 더 확대하고 교육훈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하면서 시스템을 다 잡아가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런 중간에 이 훈련의 중요성이라는 것에 대해 이 뼈저리게 느낀 건 알겠는데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미군이 다 지원해주고 돈도 대고 네. 배도 태워주고 미군도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니까 예. 지원을 해야겠지만 그냥 막 지원을 해줬다라는 게 동맹이니까 그냥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터 8군 사령관 나중에 유엔군 사령관까지 네. 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정말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유리한 방향으로 언젠가는 종결을 해야 되고 또 전쟁이 끝난다고 한들 휴전이 성립된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무기나 장비만으로 하드웨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한국군의 자주 국방 능력을 키워야 한다. 소프트웨어.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휴전이 되고 나서도 한국 그 휴전 상태가 우리가 유지가 될 수 있었고 네. 북한이 함부로 다시 제2의 6.25 전쟁을 도발할 수 없었던 거죠. 네. 자, 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아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나요? 이게 양쪽에서 이게 양측의 그 피해 인명 피해를 비교해 보면은 그 전투의 규모를 잘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양측이 주장하는 이제 전과죠. 그러니까 중공군이 주장하는 국군 피해와 국군이 주장하는 중공군 피해가 이제 차이가 커서 제가 지금 이거를 위해서 중국 측과 우리 국군 측에 공식 전쟁사 내용들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네, 그 네. 수치로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중공군, 당시 그 38군단 전체를 투입해갖고 백마고지 전투를 치렀는데 여기서 5,372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피해가?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5천여 명이 사상했고 네, 네. 스스로도 이 수치를 언급하면서 스스로도 성과는 부족했고 너무 중대한 피해였다라고 적을 중공군 스스로도 보통 중공군이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쓰는데요. 네. 중공군 스스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었고요. 한편에 국군은 전사하신 분이 이제 500여 분, 실종되신 분이 391명, 부상자가 2,526명, 조합하면 3,428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제 국군도 중공군도 상당히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네. 셈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게 뭐 양쪽 다 큰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중공군은 군단 전체를 투입해갖고 난 전사자였어요. 네. 근데 국군은 이 군단 전체를 막아세운 건 우리 구사단 하나였다는 네. 거죠. 우리는 3개 연대로 중공군을 막아냈고 중공군은 그 군단에 소속돼 있던 9개 연대 중에 7개 연대를 투입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병력을 맞서서 우리 국군 구사단 백마부대가 외로운 싸움을 해냈고 실제로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중공군에게 거꾸로 막 정말 규모가 강대한 적을 맞아왔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끝내 고지를 지켜냈다는 거. 그게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마고지 전투를 직접 지휘했던 김종호 사단장의 입장에서도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투였죠. 왜냐하면 현리기 전투에서 사단장이셨거든요. 예, 중공군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력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투를 통해서 미군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군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훈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투에 한국군의 명예와 전투 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중한 어떤 이 전투의 의미를 사단장으로부터 이제 말단 병사까지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마도 이렇게 변모한 가장 큰 원인은 트레이닝 센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이곳을 보고 아마 세계 전 세계 특히나 유엔은 야 이게 뭐길래라고 조금 평가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좀 더 멀리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52년도 12월에 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전쟁 기간 중에. 방문했을 때 당시에 육군 지휘부에서 한국군이 한 10개 사단밖에 없는데 20개 사단으로 늘려줘야 된다. 그래야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휴전이 됐었더라도 우리가 한국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랬을 때 20개 사단으로 장비와 인원과 이런 걸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불과 두세 달 전에 이제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한국군 지휘부도 자신 있게 미군 측에 20개 사단으로 늘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 백마고지 전투가 성공적으로 있었고 이것을 미군들한테 이렇게 공식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이고 최고의 전투 사례로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 한국군이 20개 사단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이번 전투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생각해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전투, 전쟁을 생각할 때 항상 의지, 뭐 정신력 뭐 이런 것을 강조하죠. 네. 이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교육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방법을 배우고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백마고지 전투는 단순히 붉은피 맨주먹의 그런 정신력뿐만 아니고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이 그만큼 성장해서 능력을 갖췄다는 걸 입증한 네. 전투라는 측면에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이 51년도 전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실패, 또 좌절, 또 많은 피해 이 과정을 극복하고 불과 1년 정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더 의미 있는 그런 전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시금 느끼게 됐는데요. 현재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가 아닌 이 정전협정의 테두리 안에 잠시 전쟁을 중단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국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공산주의나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 적의 뭐 이런 걸 갖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거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걸 갖는 거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갖는다면 아마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